유하 10만 기념 할인마요 회장 Q&A를 진행할게요. 지금 질문이 되게 많이 왔어. 댓글 자체는 600개인데 근데 사실 중복 질문 빼고 하니까 한 70개에서 80개 정도의 질문이 왔고, 그러니까 하나씩 해볼게요. 도유창님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해줬는데 되게 간단해요. 나 옛날부터 게임 되게 많이 했잖아. 친구들이 야 너 그러면은 방송이나 한번 해봐라. 근데 아이 무슨 방송이야, 내가 뭐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막 후원 막 받으면은 리액션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넘겼거든요. 근데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건영님이 보내주셨어요. 탈구님은 데바데를 처음 접한 게 언제신가요? 2016년 한 5월 데바데가 정식 출시되기 전에 그때 봤을 거예요. 그 다음 이말뜨님이 닉네임을 살인마을 회장으로 지으신 얘기는 별 이유가 없어. 그때 당시에 이제 살인마을을 주로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트위치 아이디 뭘로 하지? 난 대바대 즐겨하니까 살인마요 회장 이걸로 하죠. 이렇게 하고 끝났어. 우유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살구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궁금하십니다. 일단 살구는 아니에요. 살구 셔. 나 신 거 그렇게 안 좋아해서. 굳이 따지자면은 감귤은 시다기보다는 약간 단 감귤 있죠. 그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딸기랑 달달한 거 좋아해요. 달달한 거. 사과 별로 안 좋아해요. 사과는 단맛도 있지만 약간 신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과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옛날부터. 그 다음에 삥삥님이랑 트스트님이 같이 질문해 주셨어요. 본인도 우주에서 제일 귀엽다고 인정하시나요? 아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자꾸 막 우주에서 제일 귀엽다고 막 하는데 저는 전혀 귀엽지 않아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정해. 아니야 인정 못해 나는. 방귤은귤님이 겨울에 보일러 여름에 에어컨 온도 몇 도에 놓으세요? 라고 쓸데없는 질문 해놓으셨어요. 겨울은 모르겠고요. 침대에 그거 있지, 따끈따끈한 그 바닥 매트? 그거를 틀어놔가지고 몇 도인지는 모르겠고, 전기장판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여름에는 22도 정도? 더우면은 21도, 보통은 22도 정도 해놔요. 다음 질문 햇살구님이 보내주셨어요. 살구님 방송하면서 유튜브 영상 만들면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겠다 하는 규칙이나 원칙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번에 얘기했는데 욕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내 방송을 조카나 자기 애랑 같이 봐도 문제가 없는 그런 방송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가 커가지고 막 애가 생겨서 6살짜리 애랑 같이 방송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욕을 해. 기발이 방송 입지놈아 하면 갑자기 욕을 막 해.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장난이든 아니든 간에 갑자기 보다가 아빠 저기 미친놈아가 뭐야 막 이러면 어떡해. 이러면은 아 그거 아 나쁜 말이야. 채널 돌릴게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방송 스타일을 약간 남녀노소 다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어요. 욕 같은 부분은 최대한 자제를 하죠. 말게임하면서 욕을 했는데 그건 욕을 해야 마땅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코작은 언니님이 해주셨는데 방송하면서 제일 보람있다고 느끼셨을 때는 언제인가요? 아 이거는 딱 있어요. 나 때문에 도움이 됐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무실 때 코골이 하시나요? 아니면 이갈이 하시나요? 일단은 둘 다 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피곤함을 기준으로 삼아요. 진짜 여행 가서 피곤하다 이러면은 나는 코 골면서 이갈 수 있어. 할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잘 모르는데 부모님이 얘기를 해주더라고. 녹음해달라고? 아니야. 자 그리고 다음 양빈님이 방송에서 처음으로 큰 소리 났을 때 부모님 혹은 지인에게 선물 혹은 한턱 낸 적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건지. 부모님한테는 평소에 사고 싶다고 하시던 겨울용 코트가 있어요. 되게 비싸잖아 그런 거. 근데 이제 내가 나 이제 방송에서 돈 벌었으니까 한번 사줄게 해가지고 같이 백화점 가가지고 내가 사준 적 있어. 아버지한테는 한턱 냈다고 해야 되나? 돈 얼마 안 벌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차를 십몇 년간 쓰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낡았단 말이야. 차를 바꾸시라고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좀 보태드렸어. 얼마인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안 하겠지만 나름 보태드렸어요. 좀 돈이 쪼달린 그 적이 있지만 뭐 괜찮습니다. 다음입니다. QQMM13님이 질문해주셨어요. 살구님 혹시 멘탈 나가셨을 때 따로 관리법이 있나요? 글쎄 멘탈 나갔다는 게 난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 내가 방송하면서 멘탈 나간 거 본 적 있으세요? 말게임? 게임으로는 멘탈 절대 안 나가. 나는 멘탈은 살면서 나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 멘탈 나간 적? 글쎄요. 자 다음 녹차반님이 해주셨는데 살구님이 추구하는 방송 방향과 신념이 궁금해요. 아 이거는 아까 말한 거랑 약간 겹치죠. 신념이라 거창하게 방송하고 하지 않은데 그냥 재밌게 즐겁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느낌으로 신념보다는 재밌게 하자. 다음 질문으로 윤재국군님이 대바대 처음 하실 때 어떠셨나요? 살구님도 처음에 무서웠나요? 저 되게 무서워했어요. 초보자분들이 행동 패턴이 이해가 되는 게 맵 끝에 있어. 그리고 캐비넷과 캐비넷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
근데 그걸 많이 해봤어. 나도 알아. 쫓기면은 일단 외곽으로 가가지고 막 도망가. 그러다 잡혀 죽어. 근데 외곽에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거기서 맨날 돌다가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무서운 걸? 저도 맨 처음엔 여러분과 같은 그런 완전 초보 대리인이었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토끼 던지는 도끼님이 부모님이 방송 보신다고 하셨는데 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라고 질문 하셨어요. 부모님이 요새는 안 하시는데 방송에 훈수를 둬요. 아니 인터넷 방송이 있는 거 자체를 아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거 한다고 했을 때 그게 뭐냐고 했던 분들인데 이제 방송을 어떻게 찾아봤나 봐. 우리 친형이 알려줬나 뭐 어떻게 알려줘 가가지고 방송 끝난 다음에 넌지시 그러니까 식사할 때나 오늘 잘했나? 네 잘했어요 아버지. 또 방송할 때 말이다. 그래가지고 훈수를 두셔 훈수를. 그래가지고 본다는 거 자체가 부담이 되잖아요. 보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안 보시더라고. 옛날엔 이제 거실 가면은 내 방송이니까 여러분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고 문 열면은 노트북에서 여러분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이러고 소리 나오고 있어. 딜레이 있으니까. 다음으로 아펠리아님과 아펠리아 257님이 이제 인생에서 가장 돌이키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글쎄요. 가장 돌아가고 싶지 않은 순간은 있긴 한데 군대. 아 뭐 있죠? 모르겠어요. 다 잘 살아왔어요. 딱히 돌이키고 싶은 순간은 없어요. 다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질문하시기를 방송 초기랑 지금 현재를 비교할 때 자신이 많이 발전하거나 바뀌었다고 생각하나요? 그럼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방송 초기에는 내 앞가림하기가 되게 힘들잖아. 계속 달리고 내 성장에만. 지금은 방송이 이제 1년이 넘으니까 좀 주위가 좀 보여요. 나를 이제 위해주는 사람들이 다 이제 싹 보이게 되더라고. 그거를 이제 좀 느꼈어. 다음 미미님이 이상형이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라고 질문해주셨어요. 일단은 저는 연예인 안 좋아해. 아이돌이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노래가 좋아서 좋아한 거는 있지만 뭔가 팬카페 이런 건 전혀 한 번 적 없고 이상형을 딱히 굳이 따리자면은 약간 마음이 착한 여자? 마음이 착한 여자? 그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다고 막 외모가 해그여도 괜찮나요? 막 이건 이 정도는 진짜 극단적인 건 아니고요. 사람 구색은 해야죠. 해그는 야 뭐 이러고 있는데 해그가 투자하고 있네. 아무튼 다음으로 할게요. 박소연님이 방송하실 때 혼잣말하는 거 안 힘든지 궁금해요. 현타 오실 때도 있나요? 일단 현타 올 때는 없어요. 근데 혼잣말하는 거는 그 당시엔 안 힘들거든요. 지금도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 근데 말을 할 때는 안 힘들어요. 근데 방송 끝나고 나보면은 이게 기운이 기력이 다 빠져. 아 힘들다 오늘도 힘들었다 이렇게 기력이 다 빠져. 왜냐면은 그 말하는데 또 칼로리가 소모되고 이제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 다음으로 이서구님이 방송을 하신다면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평생 하고 싶어요. 평생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힘들겠지. 아이고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누구누구님 아이고 37년째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럴 수는 없을 거고 확실한 거는 할 수 있을 때까지. 자 다음입니다. 정은우님이 세나대처럼 그러니까 세나대는 이제 세상에서 나쁜 대리는 없다라고 제가 이제 초보자들 위주로 훈수를 주는 컨텐츠였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생존자 대리니 컨설팅 컨텐츠나 대리니를 위한 퍽 설명 같은 컨텐츠는 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글쎄요 그거는 제가 대바대 처음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가이드 같은 걸 만들라 그래요. 옛날부터 계속 얘기가 왔던 거고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하는 컨텐츠를 냅두고 내가 지금 1랭크에서 왔는데 가장 높은 구간에서 초보자들을 위한 그런 거를 보여줄 수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거기다가 가이드를 올려놓을 거예요. 자 낭낭님이 스트리머 전의 직업이 궁금해요.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 올해 지금 졸업을 한 상태고요. 그 전까지는 방송을 하면서 대학교도 다니면서 이렇게 병행을 해왔어요. 다음입니다. 이소정님이 캠방을 하실 생각은 없나요? 라고 이렇게 이번 이 질문은 되게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캠방은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고 조만간 한 몇 달 내로 한 세 달 내로 얼굴 같은 거 말고 그냥 먹는 거나 손캠나 이런 거 정도는 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공주님이 달구님의 취미가 궁금해요. 대바대 말고 저는 취미가 게임 만화? 근데 게임 쪽이 거의 8알이고요 만화는 2알도 안 돼요. 굳이 따지자면은 게임 쪽으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게임 쪽으로 내가 원하는 게임. 생굴님이 대바대 첫 방송했을 때도 지금 같은 고인물 실력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있습니다. 내가 첫 방송했을 때가 2800시간이었을 거예요. 2800시간이면 고인물 맞죠? 다음 조혜랑님이 질문하셨어요. 키랑 발 사이즈, 키가 171이고요 신검 기준으로 171이고요 발 사이즈는 270입니다 270. ASTRAPHE님이 질문해주시고, 샌나드 컨텐츠는 이제 안 하시는 건가요? 하셨는데, 스케줄 짜기도 되게 힘들고, 컨텐츠 자체가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 자체가 영상 화질이 너무 낮아요. 두 번째로는 진짜로 대리인이라서 그 사연을 보내준다기보다는 나 위키라는 거 있는데 이거 한번 평가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내주니까 진짜 절박한 사연에 대리인 사연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느껴져서 이제 여러가지 이유로 이제 폐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종윤님이 코카콜라 vs 펩시 다 아시죠? 저는 펩시파입니다. 킹시파죠. 킹시파. 이제 펩시랑 코카콜라는 솔직히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서 누가 더 맛있다, 차별입니다 차별. 근데 펩시는 코카콜라보다 싸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1+1 행사까지 합니다. 우리 킹시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후순이님이 술이나 담배 하시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술도 안하고 담배도 안합니다. 아, 술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맥주 정도는 해요. 맥주 정도는. 근데 막 진짜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진짜 가끔 술자리 같은 데서는 당연히 하죠. 하는데 소주는 싫어해요. 너무 쓰고 취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별로 싫어하는 편이에요. 자, 다음으로 빵님이 살인마 협회장의 하이라이트에 톰과 제리에 관한 소름 돋는 사실이 왜 살구장 살구님 하이라이트에 톰과 제리에 관한 소름 돋는 사실이 왜 있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거 내가 모르고, 그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재생 목록 아니에요? 그거 내가 본 기억은 안돼. 이거 만약에 재생 목록에 내가 넣은 기억은 없는데 만약 거기 들어가 있었던 거면은 제가 범인일 겁니다. 편집자분이 한 게 아니라 제가 내가 보고 보다가 이제 잘못 눌러가지고 어떻게 그 재생목록에 추가가 됐나봐. 다음입니다. 로그타운님이 질문해줬어요. 대바대로 유독 많이 한 이유가 뭔가요? 5000시간까지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네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재밌어서고요. 두 번째로는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많이 하는 게 있어. 그 두 개가 이제 섞인 거야. 다음으로 라이트썬님이 질문해주셨어요. 신뢰가 안 된다면 살구님 나이 연령대가 궁금합니다. 저는 나이가 93년생으로 27살입니다. 27살 93년생입니다. 93년생. 다음으로 모듬감자님이 공합게임 스트림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지금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대바대 스트리머고 지금 대바대도 되게 활발히 하고 있고 대바대가 망하지 않는 한은 대바대 스트리머를 계속 할 것 같아요. 자, 미쿠디님이 질문해주셨어요. 앞으로 대바대 이외에도 다른 종합게임의 비중을 늘려가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그대로 하고 싶은데 대바대 5시간에서 6시간 그리고 2부게임 약간 3시간 내외 이렇게 해가지고 총 방송시간이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되는 게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으로 지영곽님이 대바대 시작 전 좋아하거나 자주 했던 게임이 뭔가요? 대바대 시작 전에는 제가 오버워치를 했을 거예요. 롤이랑. 아, 롤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버워치는 확실히 기억나요. 그때가 오버워치 타임이었거든. 2016년이 그때가 되게 핫했던 때였을 거야. 자, 다음으로 BSC694님이 살구님 다른 스트리머분들과 합방을 잘 안 하시는 이유라도 있나요? 있습니다.